자, 이번엔 2010년도 1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알고리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1회 알고리즘 문제는 좀 특이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데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한다라는 문제였죠. 이 유클리드 호재법은 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져 있고요. 따라서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를 이해해야만 양쪽 다 정답을 쓸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알고리즘 문제는 약간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관한 전문 지식을 사전 지식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이두 개에 관한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먼저 공부하고 순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공약수. 자, 우리가 보통 GCD라고 하는데 Greatest Common Divider라고 해서 공통적으로 나누는 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A와 B의 공통된 약수 중 가장 큰 수가 최대 공약수고요. 최소 공배수는 LCM 그래서 Least Common Multiplier 그래서 Multiplier가 배수인데 공통된 배수 가운데서 그 이제 무한 있죠. 가장 작은 수가 최소 공배수죠. 이둘 사이에 특이한 관계가 있습니다. A와 B의 곱을 A와 B의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A와 B의 최소 공배수가 된다라는 규칙이죠. 자, 왜 이렇게 되느냐? 만약 GCD를 A와 B의 최대 공약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A와 B는 이렇게 다시 표현이 됩니다. A는 최대 공약수를 이제 약수로 해서 나머지 small a 이렇게 곱으로 표현이 되고 b도 b 예, 그다음에 최대 공약수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때 이제 a와 b가 서로에 있어서 1 외에는 공통된 약수가 없어야 되죠. 이걸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제 서로 소라고 하죠. 서로 소다라고 합니다. 여하튼 g가 가장 큰 공약수죠. 그렇게 되면 a 곱하기 b는 어떻게 되나요? a, g, b, g 이것들이 이렇게 곱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l을 최소 공배수라고 하면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표현되죠. a, g도 있고 b, g도 있는 형태 중에서 가장 작은 거니까 a, b, g 이렇게 돼서 이두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됩니다. a 곱하기 b 이거죠. 이거를 최대 공약수 g로 나누면 최소 공배수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최소 공배수를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먼저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이 관계를 이용해서 즉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A, B의 곱을 구한 거를 나눠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취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유클리드 호재법을 볼까요? 유클리드 호재법은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GCD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겁니다.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건데 식이 전부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식은 이 A와 B가 아무 숫자나 들어오는데 항상 왼쪽에 왼쪽에 큰 숫자가 오도록 하는 겁니다. 즉 B가 큰 경우에 위치를 바꾸는 거죠. A, B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라 그랬더니 B, A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라 하는 걸로 위치를 바꾸는 게첫 번째 식이고요. 자, 위치를 바꿨으면 이 관계가 성립이 됐으면 만약에 성립이 된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 식이 뭐냐면 A가 B로 나눠 떨어져요. 나눠 떨어지면 당연히 B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떨어지는 것을 A, B의 모듈러 펑션을 쓰죠. 나머지 구하는 거를 했을 때 0이 되는 경우에 B가 최대 공약수가 되죠. 만약 떨어지지 않으면 좌우의 크기의 순서도 맡은데 떨어지지 않으면 다시 자기 자신을 반복합니다. 그 경우에 어떻게 반복하냐면 앞에 왔던 A와 B를 가지고 새로운 수를 형성하는데 자, 오른쪽에 있던 작은 수 B가 이번에는 왼쪽으로 와요. 큰수 위치로 오고 그다음에 A, B 사이에 나머지 연산을 해서 나머지 연산한 거가 오른쪽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의 새로운 수에 대해서 GCD를 구하면 원래의 GCD 값이 된다라는 거죠. 다소 복잡한데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60, B가 124 이렇게 주어졌는데 GCD를 구하라. 첫 번째 식에 의해서 보면
아, 이게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크군요. 따라서 첫 번째 식 위에서 이렇게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124가 왼쪽, 60이 오른쪽에 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식을 보니까 크기는 맞았는데, 나눠 떨어지나요? 나눠 떨어지지 않죠. A하고 B를 모듈로 연산하니까 4가 돼서, 이제 식3으로 가죠. 식3으로 가면, 요 A와 B를 나머지 연산한 값, 이게 지금 4인데, 4하고 원래 오른쪽에 있었던 값 B죠? 6. 6하고 4하고 사이에 다시 GCD를 구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반복이 되죠. 자, 첫 번째 식 해당되나요? 해당 안 됩니다. 이미 정리가 되어 있죠. 두 번째 식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 나머지가 0이니까. 따라서 여기에 나온 4. 이게 원래 60과 124의 최대 공약수다. 이게 유클리드 호재법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이제 순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도를 보시면 한번 그림을 전체 큰 그림을 볼까요? 여기 A가 B보다 크냐에 의해서 이렇게 나뉘어서 합해지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합해졌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구하는 연산도 하고 나머지 구하는 연산을 해보니까 max, min. 아, 여기 보니까 AB를 받아들이지만 AB를 크기를 비교한다고 그랬죠. 크기를 비교해서 왼쪽에 맥스가 오고 오른쪽에 민이 오도록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맥스 민 사이에 모듈로 연산을 해서 요거의 값이 만약에 0이면 그냥 여기 있는 민이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아니면 반복합니다. 새로운 수를 해서 반복합니다. 새로운 수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 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0이면, 요 민값이 이제 최대 공약수가 되는데, 밑에 보시니까, 최소 공배수는 여기 이제 A 곱하기 B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A 곱하기 B 한 거를 맥스로 나눈다고도 있죠? 따라서 민값이 아니고, 여기서 아마 이렇게 들어와서, 맥스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형태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최대 공약수로 a 곱하기 b 한걸 나눴을 때 최소 공배수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을 확인을 시켜주는 거가 바로 맥스가 최대 공약수 LCM이 최소 공배수를 출력한다라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시면 자, 원본을 볼까요? 원본호 1. 자, 이거는 맥스와 민의 위치를 교환하는 부분이고요. 원본호 2,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본호 3하고 4는 이제 새로운 최대 공약수를 하기 위해서 교정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원본호 5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한 식을 써주는 거죠. 따라서 요 부분은 여기 원래 있었던 식 1, 크기가 만약에 A가 크면 위치를 바꿔야 된다. 그렇죠? 위치를 바꿔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만약에 크면 큰게 맥스이고 작은 게 미니어고 반대면 이제 A가 작은 거니까 A가 미니어고 따라서 B가 맥스에 가고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보면 이 맥스와 민의 위치가 이제 위에서 교정이 돼서 밑으로 내려왔죠. 나머지를 구했습니다. 나머지를 구해서 나머지가 0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머지가 될것 같아요. 나머지가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맥스 이 나머지가 0이 아닌 경우는 반복하죠. 반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맥스와 민의 값을 정해주게 되는 거죠. 새로운 맥스 값은 뭐냐? 바로 여기 민이고요. 새로운 민의 값은 바로 0이 아닌 경우에 R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전체적인 큰 틀을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유클리드 호재법에 의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죠. 최대 공약수. 예, 잘 써지지 않지만, 최대 공약수.
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를 찍어줍니다. 따라서 이 맥스에 요게 최대 공약수고요. 두 수 AB를 곱한 거를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최소 공배수가 된다는 식을 이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AB를 입력받은 다음에 유클리드 호재법의 첫 번째 식에 의해서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큰 값이 맥스에 오게 합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냐? True이면 A를 맥스에 집어넣고 B를 민에 집어넣고 반대면 거꾸로 하죠. A를 민에 집어넣고 B를 맥스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첫 번째 나머지를 구합니다. 맥스를 민으로 나눈 나머지를 R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R이 0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민이 최대 공약수가 되죠. 최대 공약수.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요. 만약에 R이 0이 아니면 이제 반복이 되죠. 이 맥스와 민값을 새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 바꾸기 위해서 민이 맥스에 오죠. 왼쪽 위치로 오고 그 다음에 민에는 이 R값이 오게 되죠.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 순간을 딱 통과하는 순간에 최대 공약수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민에, 원래는 민에 있는 건데 맥스로 옮겨졌죠. 그래서 여기서 맥스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클리드 호재법을 잘 이해를 하시고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오히려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상 풀이는 서울여대 정보보안과 김명주 교수가 담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